야, 나 진짜 이분 뭐야, 진짜. 이분 왜 이리 올리고 있어? 아니, 또 올렸다고? 구독과 좋아요. 이젠 300만 가야지. 임박 혼남의 정석, BJ 악어, X, BJ 복염 다정한 셀카 한 장으로 여심 올킬. 이제 내가 여심까지 잡아? 아, 여심 올킬이 말이 돼요? 아, 근데 얼굴은 진짜 막상막하다. 내가 약간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 어떻게 봤을 때는. 사진을 본 팬들은 웃는 모습 너무 잘생겼어요, 형 멋져요, 진짜 너무 잘생겼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거는 나한테 한 소리 같은데? 아, 악어도 이제 남자팬이 많긴 하죠. 여성팬분이 되게 많아서 형 멋져요 이런 거는 나한테밖에 없을 텐데. 아니, 이거 또 언제 썼어? 오늘 건데. 킬러야, 킬러. 셀카 왕자 BJ 복음 셀카 사진 한 장으로 여심 올킬. 아니 뭐냐고. 물론 그 정도 외모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해. 와, 진짜 미치겠네. 이건 또 뭐야? 여심 사냥꾼이야 이제 내가? 무슨 내가 보사노바야? 아, 나 진짜 이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잠깐만, 아 진짜 당황스럽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이거 여심 사냥꾼에다가 여심 올킬. 잠깐만, 내가 무슨 여심계의 페이커야? 여심 탈탁해? 민방 BJ 복음 여심 사냥꾼의 매력에 빠져봅시다. 보이르. 와, 이게 남자 대 남자를 봐서 이 정도로 느끼는 거지. 여성분들이 이런 윙크 받으면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네요. 약간 재수 없는데 멋있어. 뭔가 자신감이 넘쳤어. 자신감에 넘쳐 보이고 재수 없는데 멋있어. 재수 없는데 존나 멋있는데 어떡해. 보이루와는 글과 함께 여심을 자극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보이루 300만 가자. 무슨 박터검인 줄. 구독과 좋아요. 아니 이건 좀 심했어. 인성 왕자? 인성 왕자는 뭐야? 죄송한데 이 영상을 보시면 다음번에 복염의 인격, 복염의 성품, 복염의 인품 이런 식으로 좀 써주세요. 네, 좀 더 꾸며주세요. 복염 피카츄와 함께 귀요미 깜찍. 아니 이 사진을 찍었다고, 인스타 올렸다고 이걸 기사 썼다고? 내가 무슨 보니 데뷔야? 저스틴 보버? 보크루즈야? 무슨 이런 사진 올렸다고 무슨 뉴스를 띄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아 이쯤 됐으면은 아 이거 안티일 수도 있어요. 사진 속 그는 인기 많은 캐릭터 피카츄와 함께 귀여운 표정으로 셀카 촬영을 했다. 특히 나이를 잊은 듯한 복염 동안 페이스와 동안이긴 하지. 아 진짜 이분 대박이야 진짜. 좋은 기사가 떴어요. 브랜드 평판으로 내가 우리나라에서 크리에이터 중에서 6등이 이제 복염TV란 말이지. 되게 기분 좋은 이제 그걸 봤어. 이제 국내 1인 크리에이터 치고 내가 아마 국내 파일로 내가 1등이란 소리지. 감사합니다. 준호님 또 기사 썼어요? 지금 이 시간에? 실화야? 잠깐 진짜? 에이 설마 또 썼다고 이 시간에? 아 그만 구라쳐. 진짜 썼어. 이거 실화이? 4분 전에 인방 넘사 인기인 복염 구설수 극복하나 개인 브랜드 평판 상위권 등급 개수로. 잠깐만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잠깐만요. 복염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6위를 차지했다. 이는 1인 남자 크리에이터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다. 아니 진짜 날아버렸네.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 존나 항상 보나보네. 준호님 감사합니다. 아 좀 좋은 걸 쓰세요. 좋은 거 아시죠?